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대법관들도 그 나름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은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보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려고 하는 그런 올곧은 대법관 한 사람이 없는가라는 그런 한탄이 국민들 사이에 절로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반듯한 대법관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관이면은 인생의 어떤 길이든 자신의 직업적 경력이든 간에 정상에 오른 행운아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들의 자식들과 그 자식들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더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 고리 없이 추상 같은 판결을 통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판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특별 2부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 이외에 선거 무효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대법관 모두가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 기각입니다. 2020년도 12월 16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28조 위반 사례에 속합니다. 민경욱 원고 측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에 실시한 첫 현장검증에서 당시 주심을 맡고 있던 현재 법원 행정처장인 김상환 대법관에게 현장검증에 사용될 투표지 분류기를 포함한 선거용품에 대한 증거보존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상환 대법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명법관으로서 내가 위임받은 것은 검증과 신문청취 등이지 증거보존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거보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무효소송은 공익소송입니다. 공익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4.15 총선 무결선거 관련된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사건을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훨씬 더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는 선거무효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치열하게 진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적 성격을 다룬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선거법 제228조는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28조 증거조사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이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및 투표지 투표록 등의 보존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장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228조의 법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증거보전 신청을 요청받았을 때 법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대법관은 그런 법관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그냥 어긴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13일 만에 첫 재검표 실시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직자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겁니다. 공직자선거법 제225조는 소송 등의 처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정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은 천대엽 대법관 외에 선거소송에 관여된 모든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관위 측에게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로 의심받는 대법관들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소가 제기된 지 413일 만인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를 실시하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이 지난 8월 30일에서야 영등포구과 청주식 상당구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실시합니다. 130여 건의 소송이 마무리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긴 시간을 둔 저희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법관들의 재판 지체를 선거관리위원회 증거인멸을 돕기 위한 대법관들의 전술적 재판 지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관 윤리 강령은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법관에게 요구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갖춰야 된다. 재판의 공정성은 사법의 핵심입니다. 현재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윤리 강령도 헌법과 표현을 가져와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해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보존하는데 사법부가 맡아야 될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겁한 것은 바로 현재 한국의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법농단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다음에 왜 그렇게 더디게 당신들이 21대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헌법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허무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검표에 대한 비공개 재판 촬영금지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선거법 181조의 구항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구항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의 군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소환에 담당해야 된 또는 일반 관람인승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화나 컴퓨터 기타의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개표 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촬영 금지가 위법인 것을 분명히 공직자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재검표는 재개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표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방송돼야 되고 전면 촬영이 허용돼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재검표라는 것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반합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해가 됩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닌 것이죠. 재검표를 과정 전반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천대 대법관의 일방적인 선거관리위원회 봐주기에 해당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검표를 재개표로 전환해서 국민들을 기망한 혐의입니다. 그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검표는 재검표의 대상과 절차와 순서 등이 모두 다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재검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투표지의 진위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투표지, 합법적 투표지만 세는 거지 5만 가지를 다 세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의 재검표 현장에서 그 필수적인 재검표의 전부에 해당하는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여부,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짜 투표지를 일방적으로 세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재개표를 실시하고 나서 재검표를 했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관위란 피고 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점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법관의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린 앞으로 아마 조사하면 수없이 더 불법 행위를 범한 대법관들의 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관들이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우리들이 알고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천대엽 대법관 특별 2부의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의 좀 더 반듯한 그런 재판을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